안녕하세요. 저는 핏셋 베스트셀러 논리 퀴즈 매뉴얼 3.0 저자 이혜환입니다. 혹시 수능 대비할 때 언어의 기술이나 국어의 기술을 공부하셨거나 들어봤다면, 네, 그 책도 제가 썼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할 거는 이 국가직 7급 핏셋 예시 문항 제가 빠르게 해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좀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시된 예시 문제는 기존 5급 핏셋과는 차이를 좀 뒀대요.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7급 핏셋도 처음 도입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5급 핏셋도 보면 2006년까지가 좀 조정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번에 나온 4개의 예시 문제를 보면은 요때 5급 기출문제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형이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7급 핏셋을 준비한다면 민간 경력자 채용 핏셋 요 기출문제 달달달 푸는 건 당연하고요.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치러진 5급 핏셋 기출문제도 풀어보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예시 문항을 보면 어떤 거는 한 2000년대에 치러지던 수능 기출문제랑 비슷한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수능 기출 아니에요. 여러분들 핏셋 대비로 지금 수능 그렇게 풀 필요 없어요. 이거는 5급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 2000년대 그 기출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7급 대비로 풀어볼 만한 문항은 제가 좀 시간이 나면 정리를 해볼게요. 해서 언어논리.kr에 공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업무 영역을 활용하고 의사소통 과정을 반영했다 그러는데 느낌이 굉장히 NCS 기출 문제랑 비슷해요. 아마도 이게 도입 취지랑도 연결이 되겠지만 핏셋 준비하다가 잘안될 경우에 다른 공기업 NCS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나름 배려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지문은 좀 짧고 난이도가 낮아요. 그런데 이제 밑밥을 깔죠. 실제 시험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될 예정이다. 제 생각에 출제자들도 7급 핏셋을 치는 수험생들의 수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실험적 차원에서 다양한 난이도로 출제해보면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뭐요 정도로 맞춰내면 되겠다. 그런 감을 잡기 위해서 진짜로 출제자들이 다양한 난이도로 실험적으로 출제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험에 아예 쉽게 나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출제자들의 예상과 달리 이 응시자들이 치기에 시험이 굉장히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 뭐 책권 고거 맞기는데 논리 퀴즈 매뉴얼 베스트셀러예요. 예스14에서 검색해보세요. 핏셋 1위나 2위 뭐 판매량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이책 정도 한건 달달달 보시면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그 논리 퀴즈 그거는 꼭 점령을 해두고 시험장에 가시길 추천드려요. 조금만 어렵게 나와도 논리 퀴즈에서 합격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새로 공개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핏셋에 활용된 여기서 기존 핏셋은 앞에 표현을 생각하면은 5급 핏셋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온 문제 형태도 함께 출제할 방침이다. 난이도도 다양하고 5급 핏셋에 나온 문제 형태도 출제한다면 어쨌든 1차 시험에서 좀 걸려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긴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이 좀 의미심장한데 여기 인재체육국장님께서 7급 핏셋 도입에 따라 수험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 문제를 공개했대요. 여러분들이 예시 문제를 보면은 이거 이 시험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대비가 되나요? 사실 잘안 돼요. 아마도 이거는 이런 핏셋 강사나 출판사의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시 문항이 이러하니 이거랑 비슷한 거좀 수험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대비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스타트로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과외 제시된 작성 원칙에 따라 보도 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고자 할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 찾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면 여기 크게 X를 치면 돼요. 그래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 억울하게 틀리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가를 보는데 뭐 신문기사 보도자료 작성 원칙인데 보면 그냥 좋은 말들이에요. 당연한 말들. 요 정도는 고등학생 때 수능 공부하면서 배웠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기출문제 풀면서 이런 기초적이고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들은 살짝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들 안 읽어야 되거든요. 그냥 바로 본문으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볼 텐데 핵심은 뭐냐? 정답이라는 것은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것들이니까 만약 수정되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뭐예요? 이미 읽을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사실 읽으면 바로 느낌이 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마침 이렇게 사각형으로 빈칸까지 만들어줬으니까 여기에 뭔가를 보완하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봄철 불청객 황사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대응체계 강화와 시민행동 요령 안내 등 철저한 대비로 황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렇게 뭔가 쭉 나오는데 자 기억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불청객 황사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입니다 로 수정한다. 요 기억을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왜?
A씨의 보도자료인데, 그리고 뭔가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어떤 대처를 이야기하는 건데, 황사 나쁜 거다 아는데 뭐하러 이런 얘기를 여기서 따로 해요.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되고 그냥 원래 있던 대로 냅둔다. 그래야 적절합니다. 본문 보니까 A씨는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아,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딱 봐도 적절하죠? 크게 수정할 부분이 안 느껴지니까 사실 여기서는 니은을 선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찾을 내용은 이 본문상 뭔가 어색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그거를 선지해서 적절하게 바꾼 걸 찾는 거죠. 그런데 이 니은 같은 경우 이미 너무나도 적절해서 굳이 선지를 안 봐도 돼요. 그냥 쭉 읽어나가면 되죠. 근데 어쨌든 이거 해설 강의니까 살짝 볼게요. 자, 니은은 아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어?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가능하고 시민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앞에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2번은 적절하지 않아요. 참고로 대응 체계 강화는 이렇게 대응이 되고 시민행동 요령은 이렇게 또 대응이 되죠. 그래서 또 다음 문단도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뭐 A씨의 황사가 뭐 이렇게 나타난다. 좀 구체적인 수치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황사 발생 일수를 도표로 제공한다. 언뜻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해요? 최근 30년간 한국의 황사 발생 관측 일수가 적절하지 않죠. 기상청 보도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은 A씨의 보도자료라는 그 발표의 주체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다음 문단도 쭉 읽어보니까 황사가 많이 있을 거다. 특히 최근 중국에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여기서 뭔가 수정할 게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역시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그냥 쭉 읽어 내려가도 돼요. 그 이유는 니은과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해설하는 중이니까 굳이 한번 선지를 살펴볼게요. 중국 북부 지역의 가뭄 원인과 중국 정부의 대처 방안을 추구한다. 이거 완전 X죠. 왜? 우리 지금 A씨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중국 정부의 대처가 여기에 왜 들어가요? 중국의 황사 발생은 상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그냥 오는 거. 지금 글의 초점은 뭐예요? 그럴 경우에 A씨의 대처. 따라서 중국 정부의 대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또 다음 문단 보니까 하여튼 뭐 황사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 신속하게 실시하여 요 문단 읽을 때 기후 상황 정파 뭐 물 뿌리기 진공 청소차를 활용한 청소 이렇게 구체적인 건 읽을 필요 없어요. 결국 또 어떤 내용이에요? 체계적인 대응과 관련이 있는 거죠. 뭐 황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미음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앞에 글의 흐름을 읽고 왔다면 정답을 주관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요 단락에 나온 건 어떤 내용이에요? 요 대응 체계에 대한 거죠. 여기 이렇게 샥 나왔어요. 그럼 뭐가 빠져 있죠? 시민행동 요령. 이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계속 앞에서 언급은 됐는데 따라서 시민행동 요령에 대한 게 요 미음에 나와야 된다 라고 우리가 주관식으로 적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선택지 5번을 보니까 아 그래 시민행동 요령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안내할 건지 그걸 추가한다. 뭐 아주 적절한 내용이니까 5번이 정답.